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마지막 순간을 그리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에 대해 사형을 시킬 만한 죄를 찾지 못하였지만 유대인들은 유대법을 이야기하며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빌라도는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예수님께 묻게 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 물음에 침묵한 예수님께 빌라도는 다시 이야기합니다. 너를 놓을 권한도,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못 박을 권한도 내게 있다. 사실 빌라도의 결정에 따라 예수님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에게는 상상하기도 싫은 십자가형 벌을 절대 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이겠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과 이들은 함께 행했으며 이들에게 예수님은 영웅이었고 친구였고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했고 너무 귀한 분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는 것은 이들에게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겠지요. 끔찍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의 키를 잡은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소리 없이 보이지 않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눈앞에 성난 짐승들과 같이 십자가 처형을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 빌라도는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놓아주려는 흔적도 있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라는 말씀이 있지요. 하지만 군중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처형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반역자로 여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로마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며 판결을 내리는 것 따위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형을 내려야만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성나 있는 군중의 외침에 못 이겨 예수님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합니다. 16절 말씀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권한이라는 단어가 돋보이는데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향하여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라고 말씀하죠. 이 말할 때의 권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뿐만 아니라 침묵을 지킨 예수님께서 입을 뗀 말 역시도 권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권한에 대한 것을 남기고자 한 대화라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권한이라 하면 태초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인간은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권한과 질서를 창조 때부터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한, 아버지와 어머니로서의 권한, 족장으로서의 권한, 또한 종으로서의 권한, 나라의 왕과 신하로서의 권한, 이 모든 권한들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권한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역사와 사회는 올바르거나 아니면 그르게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도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인이 허락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 또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빌라도 역시도 주어진 권한이 있었습니다. 통치의 권한, 이 나라를 다스릴 권한.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한이지요. 하지만 빌라도는 주어진 이 권한을 잘못 사용함으로 세상에 영원히 남겨지는 오판을 내리게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빌라도의 생각에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놓아주려 하였지만 군중들의 외침에 그의 판단은 흔들렸고 그 눈앞에 보이는 정치적인 자기 운명을 보게 되면서 오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그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빼앗기게 된 셈입니다.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구원을 놓쳤습니다. 복음을 놓쳤습니다. 하나님을 놓치게 된 셈입니다. 우리를 살펴보면 우리 역시도 각자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한 남편과 아내로서, 또한 어떠한 특정한 직책을 부여받은 자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윗사람과 아랫사람으로서 주어진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서 이 권한을 사용합니다. 정의롭게도 사용하고 성실하게도 사용하기도 하죠. 혹은 게으르게도 사용합니다. 때로 이 권한에 대해 무책임하게 방치하기도 하고 또는 악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권한을 가벼이 여긴 나머지 중요한 순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우리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자기의 권한을 잘못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과 같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떠한 것들을 잃은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못 사용하게 될 때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거나 혹은 빼앗기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주변에서 외치는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확신하는 것, 우리 마음 중심의 진리이고 사랑이라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것들을 믿음으로 행하여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겪었던 순환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들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사와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인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과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하루빨리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이 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치료하시고 구원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권한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남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중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잘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받을 만한 좋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잘 통제하고 또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가벼이 여기거나 또한 없어도 될 것으로 여겨져서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을 잘 돌아보아 우리에게 마땅히 주어진 이 권한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실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감에도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도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우리 또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시고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복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무뎌졌습니다. 위축되어졌습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루속히 치료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그리고 주님의 구원이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살피실 아버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사랑 많으신 주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판결을 받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귀한 권한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겨 우리에게 주어진 이 권한을 잘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될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나라의 사람들과 또한 세상의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셔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저들에게 하루속히 나음과 회복과 정상적인 생활이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방 가운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교회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이 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러한 관계에 대하여 또한 교회와 예배에 대하여 또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금 되살피며 하나님께 구원의 응답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귀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